수보리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2500년 뒤에 금강경을 알아서 아상인상을 없애서 사구계를 통달해가지고 내 마음의 진리를 밝혀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중생은 아마 드물 것이다. 2500년 뒤에 우리 부암사같이 금강경을 듣고 마음 수행을 해서 아공, 법공, 구공을 얻어서 금강경 이치대로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 묘한 이치를 창출해내서 실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희유한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희유란 말은 불이 활활 타는데 연꽃이 핀다든가 또 칠기꽃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달에 피는데 눈 속에 칡눈꿀 꽃이 핀다든가 그런 것들이 희유한 겁니다. 희유란 말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2500년 뒤에 금강경을 깨달아서 공부해가지고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희유하다. 희유란 말을 경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부 스님이 희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변하는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 희유한 것을 내 마음 밖에 찾아가지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고일착을 해주는 겁니다. 행주자와와 착의 깃반이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갱류샘마살이요. 이 무슨 일이 있겠으리요. 부처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못 우리 일상생활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아있거나 눕는 것과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때에 불법이 있어가지고서 일체시 일체처에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가지고서 그 마음의 진리가 낱낱이 드러나서 전부 빠져버리지 않고 항상 진리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금강경을 항상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하든 간에 항상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은 부처님 경전을 들어서 시인의 수지가 무슨 어려운 것이 있으며 비록 믿어서 그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나 뭐 특별한 그런 희유한 말을 그 뭐 붙일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도 나한테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것이니까 희유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밖에 찾아서 허둥댈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희유란 말에 대해서 평상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 않는 것이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 것이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뜨거운 거니까 차갑지 않는 것이요. 얼음은 찼고 불은 뜨겁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심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 같이 아주 쉬운 겁니다. 내 마음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찹다 뜨겁다 느끼는 주인공이니까 그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뭐 쉬운 일을 바라고 그런 것은 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강경제는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질 않지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불습이라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는 것인데, 흙은 보송보송하니까 습기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물은 또 습기가 있어가지고서 젖어드는 것이니까 물은 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 그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그런 마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땅에 박고 있고, 우리가 절에 올라가면은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을 모시는 사천왕문이 있고 또 금강문이 있습니다. 금강 역사를 모셔놨죠. 이 금강역사는 두 다리를 땅에다 이렇게 밟고 있고, 그 우리가 늘상 보는, 평상시에 들어다니면서 보는 그런 평상사일이다, 그런 얘기죠. 번가는 두지천이라, 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선종사찰은 선종사찰대로 깃발을 세워놓고 또 교종사찰은 교종사찰대로 그렇게 깃발을 절에 세워놨는데, 우리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선종사찰이니까 선종사찰을 표시하는 깃발을 이렇게 절 육교에다가 세워놓는데, 그 깃발의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리킨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늘상 함께 내 마음을 확인하고, 욕심이 나면 비워버리고 또 비워버리고, 이 몸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착하게 생각하면 착한 쪽으로, 또 맥힌 쪽으로 생각하면 맥힌 쪽으로, 크다고 생각하면 큰 쪽으로,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달음의 리듬만 타면은 야기니 신득급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그 깃발의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리킨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늘상 함께 내 마음을 확인하고, 욕심이 나면 비워버리고 또 비워버리고, 이 몸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착하게 생각하면 착한 쪽으로, 또 맥힌 쪽으로 생각하면 맥힌 쪽으로, 크다고 생각하면 큰 쪽으로,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달음의 리듬만 타면은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지, 금강경을 2500년 뒤에 부처님 열반하신 2500년 뒤에 깨달아서 크게 뭐 희유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난감해 보이고 그런 쪽 아닙니까? 야기니 신득급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그 평범한 진리, 내가 항상 눕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의 진실을 믿어서 얻어 미칠 것 같으면은 북두를 남면관하리라, 북두칠성을
남쪽으로 얼굴에 얼굴에서 보리라. 얼굴 면자는 향할 양자 뜻이지요. 예? 북두칠성은 우리가 볼 적에 북쪽을 향해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상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남쪽으로 얼굴에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의 진리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은 동서남북 시간 공간이 다 없어져서 진리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남쪽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적에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오늘은 동쪽에서 오늘은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렇게 양아치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품에 안기면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걸 집착해서 살지만 하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확보했을 적에 그건 남쪽이라고 해도구만 북쪽이라 해도구만 일단 그런 명사는 다 떨어져가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